춘팔이란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나이키 TM4 레전드 A의 9 엘리트 에이지 리뷰를 보시고 발볼이 어떠냐, 아, 그 다음에 미즈노 오렐리아 웨이브 리메이크나 미즈노 DNA랑 레전드 9 엘리트 에이지 세 개 중에 고민인데 발볼러라, 아, 고민이다. 근데 지금 선택하신 세 가지 제품을 보면 웨이브, 미즈노 DNA, 레전드 엘리트를 고민하신 걸로 보면 발볼러라고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신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이렇게 저희 그 영상에다가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본인 발볼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발볼러의 기준이 없는데 본인이 발볼러라고 스스로 정의한 다음에 발볼이 어떠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한국에 계신 분 같으면 다 신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미즈노도 그렇고 TM4도 그렇고. 근데 이 제품들이 전혀 이런 걸 안 신어보신 분이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보진 않은데 선택한 모델로 보면 전혀 발볼러 같진 않아요. 왜냐면 모렐리아 웨이브도 그렇고 DNA도 그렇고 엘리트도 그렇고 발볼이 넓은 모델, 흔히 말해서 발볼이 넓은 모델이다 이렇게 느끼진 않으니까 말씀드리지만 대개 일본 모델들이 일본 사람들 발이 작기 때문에 발볼이 크게 넓진 않아요. 길이가 작고 해서 약간 이제 모양 자체가 좀 다른 것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뭐 발볼이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 엘리트가. 근데 이제 AG 같은 경우는 어차피 FG랑 통일하니까 나이키 매장 가서 FG를 신어보시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